본격적으로 1라운드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터지는 아이돌! 자, 어떤 코너? 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코너죠? 네, 제가 네. 설명드릴게요. 주어진 문제의 정답을 골라내는 양자택일 퀴즈입니다. 자, 문제를 잘 듣고 바닥 LED의 노란 칸과 파란 칸의 보기 중에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정답이 노란 칸이면 폭탄의 노란 선을, 정답이 파란 칸이면 폭탄의 파란 선을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답 선을 자르면 폭탄이 빵! 좋습니다. 에이프릴이 성공 가겠습니다. 이 네 가지 1, 2, 3, 4 중에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 어떤 문제지? 채원. 네. 갑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신조어? 하필 나야, 신조어? 신조어. 오저치고는. 어? 어? 오저치고는 오늘 저녁 치땡고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치땡에 들어갈 단어는? 아, 나 알아, 나 알아, 이거. 아쉽네. 이거 너무 쉽다. 나만 몰라? 치킨, 치과. 아~ 치킨. 야, 오늘 저녁 치킨고? 또는, 야, 오늘 저녁 치과고? 정말 치통이 심할 때. 에. 오늘 저녁 치과고? 파란색은 본인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에 색깔을 자르시면 됩니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아, 아 이러시면 안 되죠. 안 돼.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선. 자, 선택하셨습니까? 치킨, 치과. 선택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제발.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려요. 좋아요, 에이프릴. 자, 레이첼. 레이첼이었어. 레이첼. 레이첼. 포틀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문제입니다. 좋다. 영어? 다음 중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맞춤법이요? 곁담이냐? 어렵다. 노란색은 곁담, 파란색은 곁담. 아, 진짜 날 것 같아. 곁담. 알지? 아, 이건 알죠. 어, 다른 분들 다 아시는 것 같아. 당연하죠. 이건 굉장히 많이. 노란색 자릅니다. 하나, 둘, 셋! 아니야? 잠깐만, 진짜? 거짓말 치지 마세요. 곁담이 맞는 표현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아니, 지금 모르시는데. 네, 탐 크루즈 갔나? 네. 탐 크루즈 갔습니다. 예. 탐 크루즈? 예. 와, 이거 정말 충격이다,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몰랐어. 자, 이렇게 되면 에이프릴 1세트. 아, 대단합니다. 10점을 얻었습니다. 괜찮아요. 10점 성공. 10점 성공. 아깝다. 우리도 풀지도 못하고 끝났냐? 자, 이어서 러블리즈 가겠습니다. 1, 3, 4 중에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몇 번 할래? 1번. 좋아. 1번. 예감이 좋아. 첫 번째 문제.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인 반모의 뜻을 골라주시면 반모? 되겠습니다. 반모가 뭐야? 반모? 보기 주세요! 반말 모드, 파란색 반대 모드입니다. 알겠다. 제발. 저 사실 뭔지 모르는데 그냥 뭔가 느낌이 반말 모드일 것 같아요. 그렇지, 예인이. 노란 색깔 반말 모드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반말 모드를 선택하셨습니다.
오. 오. 반말 모드 정답! 와. 축하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수정 갑니다, 수정. 어려운 거, 어려운 거. MC 정형돈과 동갑인 배우는? 이건 너무 어려운데? 보기 주세요! 고수냐, 원빈이냐? 아, 말도 안 돼. 아니, 이 두 분 자체가 분명히 이 둘 중에 동갑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아니, 띠띠 동갑? 띠 동갑이 아니라 그냥 진짜 동갑이 있어요. 그때 한복과 어떤 그 양장의 조화? 아마도 액션이 주를 이루고 또 액션적인 모습만 보여진다면 진짜 동갑!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 거짓말! 이거 원빈 선배님. 아, 그래도 안 그래? 아, 이거 좀 더 많을 거야? 원빈일 거. 원빈. 아, 이거 어떡해! 모를 때는 저랑 닮은 사람을 없어! 아, 근데 약간 선배님이 힌트 주시는 것 같지 않아? 자, 선택해 주세요. 아, 어떡해. 저 원빈 선배님 자를게요. 아, 무슨 색이죠?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원빈을 선택하셨습니다. 맞아라. 모를 때는 저랑 닮은 사람을. 아, 몰랐어요. 고수 씨가 78년생이에요? 원민 씨는 어떻게 되시죠? 77년생. 예. 자, 이렇게 해서 10대 10. 첫 번째 대결은 동점입니다. 다행이다.